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그 전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 안 한 부분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마음으로 두루 통해 있는 공부를 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자, 요건 그려놓고 할게요. 왕양명 선생이 뭔 말씀을 했느냐? 마음이 좀 이상하네. 모진 마음. 마음이 이게 원만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모질죠. 그래서 예전에 아카락자가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예전 이 아자가 원래 더 옛 고자가 이거예요. 그냥 모질죠. 둥글어야 되는데 네모나죠. 거기에 마음심자면 이게 모진 마음이에요. 모진 마음. 그래서 아카락 모질다. 모질하다랑 다릅니다. 모질다는 이게 목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만하지 못하고 남한테 이렇게 함부로 상처 주고 모자라다는 건 생각이 살짝 부족하든 좀 더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좀 모자란 분은 남의 물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저걸 갖고 싶은데 그럼 저 내가 갖는 게 맞지 않나? 뭐 좀 모자라죠. 생각을 하다 만 게 있죠. 네, 생각을 하다 만 게 있을 때 그걸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다 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다 사실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남보다 잘해도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꼭 남보다 좀 모자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배워야 되는 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걸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게 원만해지는 방식입니다. 하늘이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면요 좀 모자라지고 모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 이렇게 공부해야 원만해지고 모난 게 둥글둥글해지고 합니다. 또 재밌죠.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원만해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비슷하죠. 자 괜히 마음 동그라미 잘못 그려놓고 엉뚱한 얘기까지 했네요. 이게 왕양명 선생은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왜 양지자를 썼냐? 일부러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 알아차림이 우리 양심의 핵심이라는 거를 불교처럼 이 알지자를 쓰고 싶어서 맹자의 용어 중에 양심에 해당된 용어 중에 불어 양지라는 용어를 맹자가 쓴 용어인데 왕양명 선생이 갖다 쓴 겁니다. 양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양지라고 한 게 그 당시 이미 불교들이 이 알지자가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 우리 참나고 불성이라는 게 이미 불교도들이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교 용어 중에 불교 용어랑 제일 유사한 양지자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양지. 순수 알아차림. 이 자리가 우리 양심이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 그러면 여러 가지 상의를 일으키니까 불교랑도 소통할 수 있게 양지 그런 거예요. 순수, 좋은 알아차림. 순수 알아차림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알아차리고 있는 양지가 있는데 이 양지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양지는 나와 남이 없어요. 여기서는 나하고 남이 같아요. 이 자리에 오면요 나하고 남이 달라요. 이 자리가 뭐냐? 우리 에고 사심의 자리. 그래서 지금 왕양명 선생은 이 글 발본 세권론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이 적폐를 얘기했죠. 우리 모든 일을 망치는 원인이 있다. 에고 이 사심, 에고의 이기성. 에고의 이기성 플러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에고가 일으키는 무력. 이 두 가지 원인이 모든 일을 다 망친다. 그래서 예전 왕 진정한 왕자, 진정한 그 성인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 신하들도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무력을 안 부려서 각자 자기가 맡은 소임에서 양심을 구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고 교육을 시킬 때도요. 여러 재능을 다 갖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재능을 통해서 너 역할만 잘하게 너의 역할을 어떻게 잘하느냐 양심은 똑같이 해야 되고 양지 공부는 똑같대 그 어떤 자아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재능에 따라 자기 역할을 통해 그 재능을 키워서 양심을 구현하게 도와줬다 교육은 그리고 정치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산업공상 사회 곳곳에 배치해서 사회가 한 마음으로 굴러갈 수 있었다. 각자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두 다 양지를 깨치고 이 사회에서 일을 하니까 서로 협업이 되고
그 하나 된 마음 속에서 서로 공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눈이 못 듣는다고 한탄하지 않고 귀가 못 본다고 한탄하지 않고 서로 협업하듯이 농사 쪽을 맡은 전문가는 자신이 교육 쪽을 모른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고 교육 전문가는 자신이 예절을 모른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이 잘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사회가 화합했었다. 이런 막 신비한 얘기를 했죠. 이상사회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예전 왕도 시대는 이랬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맛이 더 있었겠죠. 지금 사회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부각해서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부터 해서 뒤에 살짝 더 붙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간 게 있어서 지난번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잘 보세요. 1-6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보세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손은 잡고 발은 걸어서 한 몸의 작용을 돕는 거랑 같아서 여러 신하들이 백성들이 자기 직업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 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게 이렇게 우리 한 몸에서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협업하는 거랑 같았다. 그래서 눈은 못 듣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는 귀가 뭘 들으면 눈이 반드시 거기 가서 다스렸다. 뭔 소리를 들으면 눈이 바로 가서 같이 가서 협업을 해줬다. 또 발은 물건을 못 잡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은 손처럼 작용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이 찾는 곳에 발이 앞장섰다. 손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발이 도와서 잡게 도와줬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이제 각 부처 간에 한 부처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처가 이렇게 귀신같이 서로 도와서 협업을 해서 모두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홍익인간 하자고 하는 거니까 하고 한마음으로 정치가 잘 굴러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됐다는 얘기죠? 교육이요. 양심 교육이 투철이 잘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죠. 우리나라도 양심 정치를 바란 다음에 먼저 인성 교육, 양심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홍익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장서서 배우러 오신 거예요. 양심교육 한번 해보자. 뭔데 하고 오신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이 사회에 널리 이런 교육이 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컨대 그 원기가 두루 충만하고 혈맥이 널리 펼쳐져 있기에 우리 몸 안의 원기는요, 근원적인 생명력이 충만하다. 딱 봐도 원기 충만해 보이는 사람 있고 원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약 지어 드시면서 어떤 한약 지어 드십니까? 원기 보충 이런 거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원기 보충이라는 거 원기가 지금 생명력이 충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충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기가 충만하고 혈맥이 피가 그냥 팡팡 잘 돌고 있어요. 가렵 그런 상태에서는 가렵고 아프고 내쉬고 들이심에 있어 감촉하는 것에 신령하게 감응하여 말하지 않아도 깨닫는 신묘함이 있다. 즉 보세요. 몸에 생명력이 넘치고 피가 잘 돌 때는요 사지 말단까지 몸 안에 작은 간지러운 뭐 손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귀신같이 금방 알죠? 가시 박히는 거는 이미 세네요. 아주 작은 미세한 감촉에도 온몸이 신령하게 감응한다는 거예요. 뇌가 벌써 다 알아요. 자, 이게 뭔가 이게 온몸이 한 덩어리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이 성인의 학문에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하며 알기 쉽고 따르기 쉬운 바이다. 이게 이 양지만 따르면 그런 사회가 구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이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이 양심의 가르침만 따르면서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그런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귀신같이 남들의 아픔까지도 민감하게 사회 전체가 느끼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드렸어요. 이상사회라면 이래야 된다고요. 저기 저 땅끝 해남에서 어제 강아지 잃어버렸대 하는 걸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이렇게 누군가가 속상한 일 있으면 온 국민이 섬세하게 느낄 정도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서로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한 나라라고 치면 손끝에서 작은 일이 일어나도 뇌는 금방 알아요. 사지 말단에서 뭔 일이 있어도 뇌한테 정보가 다 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는요, 이상적이지만 백성들한테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사실은 뇌에 해당되는 청와대
그런 정보가 바로 보고가 할 정도로 섬세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건 너무 이상적입니다만 이런 걸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올바른 뇌가 우리 인체를 통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인체를 경영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경영의 도리를 배운다면요, 저 말단 백성들의 아픔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양심 공부라는 거예요. 왕양명 선생은 에고의 이기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사로운 무력을 내려놓을 때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그런 공부가 있어야만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런 그 유능한 인재들이 나와서 사회를 올바르게 끌고 가고 유능한 인재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런 양심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지금 막 제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까지 못 들으셨더라도 지금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심의 양지양능이 천하를 관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글이 혹시 있는 분들은 보세요. 이 원래 양심은 맹자가 양심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양지, 양능. 양심은요, 배우지 않아도 본래 알아차리는 아는 능력이 있고 본래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실천력이죠, 이거는. 실천적이고 이거는 인식적이니까 양심은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냥 알아요. 그리고 양심은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본래. 양심이 공부한 뒤에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양심은, 그래서 여러분 만에 양심이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잘못됐다는 걸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고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려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왕양명 선생이 그런 이상사회 만드는 게 쉽다고 생각했냐면요. 사실은 쉽다. 왜? 사람마다 본래 뭐가 있어요? 양지가 다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성인의 학문에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한 바라고 하는 게요. 이건 사실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역. 우주의 도리는 이 얘기래요. 우주의 사실은 신이죠. 신. 우주를 경영하는 신을 얘기하면서 주역에서 그 신은 이지간능이라고 그래요. 쉬울 이자 알지자 간단할 간자 이게 다른 종교에서 전지전능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주역이 이건 주역의 가르침이다. 주역에서 양심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마모를 경영하는 신은 이지간능하다. 쉽게 그냥 알아요. 우주의 진리를 그냥 알고 하느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할지 공부를 한참 해봐야 해서 안다면 이건 엉터리죠. 근데 우주는 지금 귀신같이 창조돼서 경영되고 있죠. 하느님은 우주의 이치를 그냥 알고 쉽게 알고 그냥 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양지 양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고 그냥 할 줄 알아요.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못 사나요? 에고의 이기성과 무력이 양지양능의 작용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치워주면 여러분도 신성을 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학문은 어렵지 않다. 왜? 양심을, 없는 양심을 만들어 놓아야 되면 어려운데 원래 있는 양심을 개발만 해주면 되니까 성인의 학문은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해요. 이게 지금 주역을 왕영선생이 연결해서 쓰신 거예요.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하니까 쉬우니까 알기 쉽고 간단하니까 누구나 하기 쉽다. 따르기 쉽다. 그래서 자기 양심만 따르다 보면 양심에서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양심 공부는 쉬우냐? 여러분도 이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찜찜한데 느끼시죠? 그럼 다르게 하고 싶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찜찜한데? 불쌍한데? 불쌍하면 하시면 돼요. 이미 마음에서 불쌍함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도와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신다는 건 이미 판단력도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있고 실천력도 있어요. 보세요. 4단 중에 12지심은 판단력이죠. 나머지 측은지심,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미운 수호지심, 그리고 남한테 양보하는 사양지심은 실천력이에요. 그러니까 4단 가지고 나누면 양지양능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왕양명 선생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12지심은 양지고 측은 사양 수호지심은 양능이다. 이거 왕양명 선생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뭔가 옳은지 그른지 이미 판단하고 계세요. 저건 아니야. 저건 자명해. 요건 찜찜해.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동정하고 있고 이미 실천력이 있어요. 이미 동정하고 있고요. 이미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미 남한테 양보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양보하는 마음이 작동해버려요. 이 타고난 능력과 판단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영 선생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 개발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기성과 무력만 조금만 억누르고 뿌리를 뽑으면 양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어려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는 왕양명 선생한테 양심의 구현이죠. 학문이 쉽게 능해지고 학생들이 학문을 쉽게 익힐 수 있게 되고 양심을 다 발현할 수 있게 되고 재능이 쉽게 성취되는 것은 이 양심의 역량이죠. 양심을 잘 쓰는 역량이죠. 그 재능이 쉽게 성취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건 이제 학교죠. 학교 얘기죠. 학문이 누구나 학생들이 쉽게 양심을 배우고 양심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그 아주 최고 강령 핵심이 오직 모두 똑같은 마음의 본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의 본체는 양심자리입니다. 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실현과 무관한 그런 지식이나 기능은 함께 논할 바가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 공교육에서 왕양명 선생님 말씀입니다. 공교육에서 양심의 구현을 돕는 재능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성취시켜야 되지만 양심과 무관한 재능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나는 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얘기는. 그래서 어떤 지식이고 어떤 재능이건 양심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그걸 연결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재능을 통해 어떻게 양심을 구현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지 그걸 깨닫게 도와주는 게 공교육이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딱 무섭죠. 그냥 지식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더불어 논할 바가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그 기술이죠.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소매치기, 그 기술, 요 기술을 보유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주는 소매치기인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런데 그거 양심하고 무관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무관한 기능이라는 건 없어요. 요 기술을 양심적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 남몰래 뭔가 집어내서 나오는 이 기능을 뭔가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식과 기능이 양심과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능에 대해서 난 논한 거다. 양심 떼고 지식과 기능을 나는 논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지식과 기능을 논할 땐 반드시 양심하고 연결 지어서 꼭 이해해라. 그렇게 또 학교에서는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보시죠. 1-7 날로 번창하는 패자의 술수. 이제 역사 얘기가 좀 많아요.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3대의 그 하운주 좋은 양심 세상이 쇠퇴하자 왕자의 도리 그 이런 거 뭐 드라마 같네요. 뭐죠? 거기는 왕좌죠. 이거는 왕자의 도리. 그래서 왕자 그러면 동양에서 왕자 그러면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패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냥 왕, 우리가 왕 그럴 때는 무슨 무슨 왕인가 보다 하지만 왕자 이런 식으로 쓰면요. 패자의 반대말이에요. 패자는요. 약육강식주의자예요. 패자는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패도라는 게 있고 패도의 주인공이 패자고 왕도의 주인공이 왕자인데 패도는 약육강식입니다. 제국주의의 논리였죠. 즉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착취하면서 올라서서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 천하를 다 먹는다는 논리고요. 왕자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으로 설명할게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왕자는 그러면 성인군주를 말해요. 패자는 성인이 아니고 영웅 호걸일 순 있어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남을 짓밟으면서. 그런데 저 재밌는 거는 요 패자도
패도도 꼭 왕도를 사칭해요. 예, 왕도를 꼭 사칭합니다. 홍익인간 해주겠다고 꼭 사탕발림의 말은 해요. 그러니까 패도가 위험한 거는 왕도처럼 보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패도는. 근데 실상은 자기 성공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도리가 쇠약해지고 왕도가 쇠약해지고 패자의 술수가 번창하였다. 그러니까 보통은 왕도 패도 하거든요. 패자의 길, 왕자의 길. 왕양면 선생은 패자에다가 도자를 쓰시기 싫은 거예요. 그냥 테크닉이란 뜻으로 술을 쓴 거예요. 왕도 패술. 곤모술수일 뿐이지 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더 뭔가 비하하는 뜻을 더 쓰신 거예요. 한자를 보시면 재밌어요. 패자의 술수는 번창하고 왕자의 도리, 왕도는 쇠퇴해서 공자, 맹자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성학, 성인의 학문은 어두워지고 사설, 사특한 학설만 횡행했다. 지금 두 개를 대칭하고 있습니다. 왕도랑 패술을, 또 성학과 사설, 성스러운 학문, 성인의 학문과 사특한, 사악한 학설, 이걸 지금 서로 이렇게 대비하며 설명하고 있죠. 가르치는 이는 다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는 이는 다시는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 성인의 학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했겠어요? 요즘 우리 그 서점 가면 왕도의 책이 있을까요? 패술의 책이 있을까요? 패술이 많죠. 자기개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패술 책도 결국 성공, 자기개발, 자기만 개발하고요. 자기 성공에 대해서만 쓰는데 그 보면은 목차나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와요? 배려하라. 좀 이상해요. 이 왕자를, 왕자의 도리를 사칭하는 거예요. 사실 배려해서 하고 싶은 건 뭐죠? 성공이에요. 남한테 잘해줘라.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성공을 이루게 해준다. 자, 이렇게 강하면 패술이고 진짜 진심으로 도와라 이런 논리로 가면 그게 왕자의 도리를 담은 책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3대가 지나고 나니까 왕자의 도리를 다룬 책은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고 대중들한테 안 먹히고 폐술만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사람들이 안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폐자의 무리는 선왕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전 왕자의 가르침이에요. 성인들을, 성인 군주들의 가르침 중에서 비슷한 걸 몰래 취하여, 사칭이죠. 경청하라, 배려하라, 막 이런 걸 취해가지고 밖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꼭 이걸 씁니다. 패자들은 반드시 가장해요. 왕자처럼 보이고 싶어해요. 그리고 안으로는 뭘 해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성취했다. 이게 지금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인간의 어떤 실존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양심 세상이 무너지고 욕심 세상에 들어서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천하가 이를 따르며 으뜸으로 삼자, 역시 책은 권모술수 책이 최고지 하고 학문은 그런 학문이 최고지, 그런 책만 보고 그런 학문만 공부하게 되니까 성인의 도는 어떻게 됐어요? 양심을 밝히자 하는 거는 마침내 황폐해지고 막히게 되었다. 제가 이번에 대선 나가서 양심이 답입니다 해서 씨알도 안 먹히죠. 물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뭔가 양심이 나름 그 좀 따끈따끈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대다수는 이건요, 다이어트의 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모아놓고 덜 먹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누가 모르나? 더 센 거 내놔봐 이거죠. 자극적인 어떤 특이한 한 방에 얻는 비법, 즉 내 욕심을 곧장 성취시켜주는 뭔가 센 걸 내놔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별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이 글에 나온 사람들이 아 사람들 못된 내가 아니라 우리도 한 생각 조금 모자라면 욕심 성취에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그래요. 양심 세상이 확 가니까 지금 빨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남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내 자식들까지 먹고 살 길을 열려면 일단 내 성공밖에 지금 못 봐요. 다른 거 볼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내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인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욕심 부릴 땐 괜찮은데요. 다 같이 욕심 부릴 때 이제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 누군가 하나 들어가서요. TV 하나 들고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인데요. 다 같이 뛰어들어가서 들고 나올 때는요. 여러분 멀쩡히 서 있는 게 좀 이상해지네.
나만 손해보는 거죠. 나도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내몰리는 게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 쪽으로 확 치달리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별다를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거랑. 여러분도 하루에 지금 양심적인 생각이 리드할 때가 있으면 그때가 양심 세상이에요. 하은주 3대 시대. 근데 어느 순간 욕심나는 물건을 순간 괜히 백화점 갔다가 딱 내가 사고 싶던 신상이 나왔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그걸 사기 전까지는 이제 내면의 평화는 없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내몰려요. 괜히 인터넷에 괜히 그런 데 갔다가 이걸 확 나왔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 준우도요 평온해요. 그러다가 엄마의 핸드폰을 딱 볼 때요 눈이요 딱 진짜 빛이 나요. 환해져요. 그 다음에 술수를 쓰기 시작해요. 곤모술수가 별게 아니라 괜히 준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핸드폰 근처로 괜히 그러다가 이렇게 탁 해요. 아니 이게 인간은 배운, 이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착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안 들키고 싶고 내 욕심은 성취시키고 싶기 때문에 가장을 하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우연히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진짜 하고 있어요. 표정에. 그리고 딱 잡았을 때 정말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럼 이게 숨길 수 없죠. 우리도 마음이 똑같다고요. 어른이 되면 포장을 많이 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사회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게 가버리겠구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양심 세상이 오기 힘든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1%가 양심을 지지해 주기 전에는 힘들어요. 왜냐? 양심 세상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조건이 맞을 때는 양심 세상이 잠깐 일어나요. 그때 막 촛불 들고 할 때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약간 시간 지나고 인연법이 조건이 조금 바뀌고 나면 또 금방 시들해질 수 있는 게 중생심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 되게 정의로웠지만 오후에는 지금 누구보다 탐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왕양명 선생 말씀도 그런 양심적 공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인 성인 군주, 성인들이 계속 출연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한테 잊혀진다는. 나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공자, 맹자 살아계셨을 때도 사실 무시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돌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가 이것도 뭐 말이 되잖아요. 이런 게요,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대선 얘기한 게 제가 양심 정치가 답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뛰지는 않는다고요. 맞긴 한데 일단 양심은 좀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더 뭔가 재밌는 거, 일단 내 땅값을 올려주는 거, 뭔가 좀 대박낼 그런 얘기 더 듣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은요, 그런 꼼수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데 다들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선뜻 못 해요. 혹시 또 그게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사람들 욕심이 쉽게 못 움직입니다. 이걸 설득해서 끌고 간다는 건요, 역사적으로요 사실은 거의 실현이 된 적이 거의 없죠. 지금 3대 때는 됐다고 하는데 3대 때도 별일이 다 있었고요. 왕양명 선생이 되게 그 3대 시절을 좀 아름답게 미화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더 나았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진선미를 주장했을 때, 정의를 주장했을 때 당시 아테네에서 먹혔나요? 소수의 제자들만 받들었지 다수는 그 사람을 사형시켰죠. 예수님이 성령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했을 때 먹혔나요? 기득권 지식층들, 기득권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은요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바리새파가 당시 지식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몰래 찾아와서 들었다는 게 기록될 정도면 진짜 들으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처지도 다르지 않죠. 제가 막 양심 얘기할 때 지금 힘 있고 지금 잘 나가는 분들, 지금 지식층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듣기는 쉽지 않다고요. 내 걸 내려놓고. 어렵죠. 예수님도 안 먹혔어요. 자,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대선 나가서 양심 정치까지 부르짖은 입장에서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갈 길이 험난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기독교가 지금 천하를 먹었다고 말하죠. 지금 또 요즘 쇠퇴하기도 하지만 당대에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를 먹었죠. 로마의 국교가 됐죠.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야, 역시 예수님 사상이 당대에는 크게 빛을 못 봤지만 후대에 큰 빛을 봤구나. 진리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2000년간 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황금률을 지키자고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뭘 신앙하고 있나요? 천국 가서 영생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2000년 전의 사례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에 뭔 일 당할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힘들지 아셔야 되는 게 욕심을 자극하지 않고 양심을 구현합시다는 말을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먹혀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성공했잖아요. 아니에요.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퍼뜨렸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황금률 지켜라 했으면요. 로마에 씨알도 안 먹혔어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 김용옥 선생님이 그 로마서 강의 낼 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뭐냐면 실존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돌아가셨다. 따라서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실제 예수가 부활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입증했고 우리까지도 같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길을 열어주셨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자,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장치를 걸었을까요? 믿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돼요. 믿다 말면 예수님 왔을 때 쟤는 왜 교회 안 다녀? 그럼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면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되게 진지하게. 자, 이 정도 교리가 로마에서 먹힌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황금률하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지금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먹힐 정도면 인류 수준이 겁나 좋아져요. 높아져요. 이해되세요? 저런 자극적인 얘기라야 교회가 퍼졌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가르쳤으면 안 퍼졌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그럼 여기 우리가 또 지금 그럼 또 양념을 쳐야 되나? 양심을 믿으면 뭐 삼재가 멸하고 집안에 막 뭐 수능을 합격하고 막 이런 게 그 대학을 합격하고 이런 걸 쳐야 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인간이 사실은 양심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대로 해서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매일 해요. 양심 얘기했다가 또 비웃음 당해보고 나니까 더 실감나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잘해야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공자님도 어떻게 못한 거죠. 당시에 공자님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욕심 세상을 전혀 주나라가 망해가는 거를요. 공자님이 나서서 살려보려고 했어요. 양심으로. 뭐, 춘추시대. 지금 주나라가 망해가는 그 단계가 춘추시대 단계까지 오면요. 이제 패자들이 나타납니다. 패자들이 나타났는데 아직 이 패자들이 천자를 무시하지는 않는 정도까지 갔을 때 공자님이 사셨어요. 이때라도 복원해보려고 양심 주장을 했어요. 근데 됐나요? 안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시대가 왔죠? 전국시대요. 춘추시대 다음에 전국시대는 공자님이 살 때가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는 달라요. 천자를 대놓고 무시하고 누가 천자 자리를 먹느냐 가지고 서로 대놓고 경쟁하는 시대.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이때 누가 통일했죠? 진시황이요. 결국은 양심 세상은 안 오고 이제 패자들의 세계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아시겠죠? 이게 인류 역사가 웬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 51%라는 제 주장은요, 정말 이상적인 주장이고, 남들이 일반인이 들을 때, 그리고 또 이 전문가가 봐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향하고 나가지 않으면 인류는요, 계속 타락할 뿐이지 나아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그래서 왕양경 선생님 이 글도 그런 입장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왜 내가 미쳤다고 지금 양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도 다 안다. 현실 이런 거. 그래도 내 안에 양심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리 가야 된다고.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시대랑 비교해서 보시면 비슷합니다. 자, 성인의 돈은 마침내 황폐해지고 막히게 되었고요. 서로서로 뭘 본받아요? 폐술만 본받아요. 서로서로 본받으면서 날마다 추구하는 건 뭐예요? 부국강병의 학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돈이 많아지고 더 강한 군사무기를 갖추게 될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신하고 속여서 뒤통수를 잘 칠까?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남의 땅을 내 거로 집어먹을까? 이런 꼼수 등 이런 것만 날마다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연구 안 하고. 일체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일시적인 이득을, 명성과 이익을 갈취하는 기술일 뿐이다. 어떤 일시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명성과 이익을 갈취하는 기술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중, 관자죠. 춘추시대 법가사상가입니다. 관중, 상앙, 전국시대의 법가사상가예요. 이 상앙, 그리고 소진, 장의, 유명하죠. 소진의 합종책, 장의는 연행책. 둘이 동문인데요. 귀곡자 제자들인데, 둘 다 이렇게 그 말이 제일 센 사람들이죠. 그래서 합종 연행이란 말 요즘 많이 쓰죠. 정치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는 건데, 합종책, 이렇게 종으로 합치자 하는 거고요. 연행책은요, 진 나라랑 다른 나라를 연합시키자는 방책이고, 합종책은요, 이렇게 진 나라랑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연합해서 진 나라랑 싸우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합종책으로 진 나라를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제 장이가 연행책으로 다른 그 대오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진 나라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수들이죠, 술수. 그래서 이 양반들은 종행가라고 합니다만은 유세가라고 그래요. 다른 입으로 유세가. 유세하고 다녀. 정치적으로 언변 좋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잘 꼬드겨서 정치인들 간에 연합도 시키고 나라 간에 또 연합도 시키고 분열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세월이 오래되자 서로 싸우고 겁탈하여 그 재앙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금수와 야만인의 지경에 빠져서, 금수와 오랑캐 그런 거죠. 오랑캐라고 번역하면 너무 중국 위주죠. 그래서 제가 야만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떨어지는 존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오랑캐는. 금수와 야만인의 지경에 빠져서 패자의 술수 또한 행해지지 않게 됐다. 이제 더 심각해져서요. 금수 수준이 됐다는 건요. 제대로 된 패자도 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나로 힘으로 꿰 사람도 등장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이제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옆에 맹자랑 장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아쉬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맹자, 장자가요, 거의 같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유가랑 도가 차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패자와 왕자의 차이 한번 보실래요? 패자의 백성은 기뻐하나. 왜 이게 말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거예요. 패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패자의 백성이 됐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이상 심리 있죠. 지독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착취하는 독재자를 더 지지하는 경우,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패자의 백성은 기뻐한다는 건요, 강자인 그 군주랑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만족해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만약에 미국 국민이 자부심이 세다 그러면 본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강한 나라의 내가 국민이라는 거를 가지고 자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요. 뭔가 이걸 내놓고 싶은 거죠. 남보다 더 나은 거를 뻐기고 싶고 그걸 또 겉모술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의 백성들은 기뻐해요. 왜? 우리 왕이 전 세계 최고의 강한 왕이야. 이걸 기뻐하는 거죠. 그 왕의 난 신하야. 뭐랑 똑같아요?
우리 형이 싸움 제일 잘해 하면서 본인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자기가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의 힘을 또 끌어다가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백성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패자가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패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자랑 자기를 통일시하면서 기뻐해요. 뻐겨해요. 그런데 보세요. 왕자는 완전히 달라요. 양심 정치가 구현되는 왕자의 백성은 스스로 밝을 뿐이다. 왕하고 자기를 통일시 안 해요. 자기 양심에 밝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야. 우리 왕이랑 나랑 상관없어. 왕은 왕대로 양심 지키고 난 나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왕의 바가 되지 않아요. 왕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죽을 짓 했어 죽는 거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를 뿐이니까. 또 왕이 나를 이롭게 해줘도요. 더 좋아하지도 않아요. 왕이 나한테 자꾸 뇌물을 주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그걸 받을 일이 일을 안 했는데 왜 왕이 나한테 선물을 줘? 그건 아니지. 아니, 까다롭죠. 왕자의 백성들 까다로워. 통치하기 그러니까 그런 리더라야 사실은 이런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양심 전문가라야.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더 선해지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자를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리드해 가야 왕자라는 거예요. 살벌하죠. 이게 지금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도교 노자나 장자에 나온 말 같죠.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이 유가의 핵심 정치 사상 왕도 정치랑 장자 한번 보실래요? 장자의 노담이 말한 노자가 말하기를 명왕의 정치는 이게 같은 거예요. 밝은 왕자가 다스리던 정치는 그 공적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천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이 여기며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안에 양심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아주 보살이죠. 불교로 말하면 무상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이에요. 만물에게 교화를 베풀지만 백성은 이에 의존하지 않아요. 백성이 여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빠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말을 꼭 쓰는지 아세요? 아무리 뛰어난 양심 리더가 나와서 정치를 해도요. 백성들이 자기 양심을 안 찾고 왕한테 존경을 바치면서 빠가 돼 있으면요. 그 통치는 올바른 양심 정치가 아니에요. 백성들도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진짜 주인이 돼야만 삶의 주인이 돼야만 올바른 통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교, 도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요. 왕의 바가 되면 안 돼요. 백성이 거기에 왕한테 집착하고 의존하면 안 돼요. 뭐라 이름지어 설명할 수 없으나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쁘게 한다. 만물들이 각자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자족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하려면요.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그 주장한 거예요. 공약이나 이런 정책에서 국민들이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억울한 일 안 당하게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떠들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양심대로만 교육받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일이 다 풀리고 사회가 또 밝아져 가요. 그럼 이게 왕이 진짜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뭐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만물들이 스스로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양심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명왕의 정치는. 밝은 왕은. 하필 명왕이네요. 우리 지금 대통령 별명이 명왕 아닌가요? 모르세요? 만화에 명왕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문재인 대통령 되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명왕이라고 부른다. 하필 또 명왕의 정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들 거느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본인이 이제 되게 더 양심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정치를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벌써 본인이 양심 안에서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양심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양심 안에서 서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시공을 초월한 그 양심의 자리에서 논의는 자가 명왕이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천하를 이롭게 해놓고도 자기는요. 자기 양심에 충실할 뿐인 사람. 아, 멋있죠. 이게 밝은 왕이고 왕자다. 자 이거 유가, 도가 뭐 이거 차이가 없죠. 노자,
노자 장자의 핵심 사상과 이 공자 맹자의 핵심 사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정치를 모든 철학자가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됐죠. 자, 이제 현실이 더 어떻게 각박해져 가고 거기에 대해 한나라 유학자들, 선비들이 이걸 바로잡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때 유학자들은요, 양심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렬히 비판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5분 뒤에요. 쉬시죠. 예.